24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정말 많은 신들이, 가짜 신들이 존재하는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뮤지컬을 공연하게 되었다고 믿습니다. 당신이 두려워하는 거 나 잘 알아요. 하지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우선 먼저 나를 위하여 떡을 구워오세요. 그 다음에 당신과 당신의 아들을 위해서 떡을 구우세요. 하지만 당신을 위해 떡을 구우면 더 이상 남는 밀가루나 기름이 없어요.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. 다시 비가 내릴 때까지 당신의 집에 항아리에 가루가 닿지 않냐고, 그 기름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. 네, 그럼 당신 말대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.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전 따르겠습니다. 이러나 저러나 죽게 된다면 하나님을 한번 섬기고 그러고 죽길 원해요.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.